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 방송법 개정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 국회 과방위에 이 단독으로 상정해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국회 본회의를 넘기게 되는데 본회의를 넘기기 전에 이 강행 처리했던 방송법에 대해서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자, 야당 출신인 박완주 의원이 방송법 강행 처리에 반대를 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여야 합의로 처리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의원들이 전체 12명 이상이 돼야 그래서 이걸 국회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는데 지금 박완주 의원이 빠져버리면 12명이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달달 끌어모아도 11명. 그러니까 박완주 의원이 과거에 민주당 출신인데 지금 무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 사보임 등을 통해서 박완주 의원이 여기에 민주당의 편을 들어줬지만 막판에 박완주 의원이 방송법 강행 처리에 반대한다. 여야가 합의를 해라 이렇게 요구함에 따라서 방송법 처리가 사실상 국회 문턱을 통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자, 박완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친전을 의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사장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단독으로 처리했고 야당 출신인 박완주 의원도 이 과정에서 법안 통과에 협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패싱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협조직이었던 민주당 출신의 박완주 의원이 여야 합의를 주장하고 나오면서 현 방송법 개정안은 사실상 국회의 문턱을 넘게 어렵게 됐다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박완주 의원은 이날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필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과방위 안건 조정위를 거쳐서 현재 법사위에 회부돼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은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여서 국민의 우려를 사고 사회적 분열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완주 의원은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공영방송이 정치권으로부터 온전히 독립해서 국민의 품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언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첫 발걸음은 여야 합의 방송법 개정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박완주 의원 측은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방송법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자, 민주당은 작년 12월 달에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과방위에 방송법을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은 당시 국회 선진화법을 이용해서 당 출신 무소속인 박완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회에 넣는 방법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했던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상임위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의결로 방송법을 본회의에 직회부시킨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이 여야 합의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과방위 의원 20명 중에 5분의 3인 12명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을 본회의로 바로 넘기려고 하면 12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박완주 의원은 무소속이고 그리고 박완주 의원은 기본적으로 방송법을 강행 처리하는 데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방이 올라와서 이 상정하는 데는 찬성을 해줬는데 그 다음에 이걸 본회의로 넘기는 부분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영구 방송 장악을 하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에 치명적인 타격이 오게 된 겁니다. 자, 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년 12월 법안 통과 당시에도 분위기에 휩싸여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방송법을 강행한 게 아니냐 하는 말이 당내에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여당 추천인사 7명, 야당 추천인사 4명으로 구성된 KBS 이사진, 이걸 모두 21명으로 늘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 추천인사 7명, 야당 추천인사 4명이니까 모두 11명인데 이 11명을
21명으로 늘리고, 그래서 이 21명에는 국회 몫을 나눠 가지고 방송관계 단체 또는 시청자 위원들에게 줘야 한다는 내용의 방송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말하자면은 지금은 9명인데 이 9명을 21명으로 늘리면서 거기에 무슨 기자협회, PD협회 또는 뭐 방송학회, 시청자위원회 이렇게 해서 방송 관련 단체들에게 이 사장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늘렸다 이래 했는데, 그런데 그 단체들의 대부분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와 같은 편이거나 거기 동조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권이 교체되는 거 관계없이 항상 KBS와 MBC 사장을 뽑으면 이 21명이 있는 이 기구로서 만들게 되면 방송은 영구적으로 이 더불어민주당 친화적이고 그리고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사장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방송의 영구장악법이라고 불렸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인사들을 이사진에 앉혀서 야권 친화적인 현 공영방송 수뇌부를 보호하겠다. 계속해서 이걸 유지하겠다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박완주 의원은 이번에 친전을 보내면서 이사진의 수를 민주당 안보다 줄인 13명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완주 의원이 구체적으로 이사진 안도 대안을 낼 정도니까 지금 민주당이 21명으로 만들면서 방송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 자체는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 민주당은 작년 4월 5일 검수 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을 동원해서 법안을 강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양향자 의원이 법안 강행을 반대했고, 이에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서 무소속 신분으로 법안 처리에 협조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꼼수 탈당이다. 꼼수 탈당이다. 그러니까 같은 당에 있는 사람을 무소속으로 내보내가지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야당 편에 서게 하고 표결로서는 내용에서는 민주당을 표를 찍어주는 그런 꼼수를 썼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박완주 의원도 그런 식에는 반대를 한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이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민주당에 계속 압박을 해온 것은, 자, 이 169석 과반을 넘는 이 의석을 갖고 있을 때 민주당에 아주 유리하고, 그러나 더불어 국민의힘에는 타격을 주고 있는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방송법 통과다. 이 방송법을 통과하고 나면은 앞으로 민주당은 전천후 무기를 갖게 된다. 그게 바로 KBS와 MBC와 뭐 TBS와 EBS 같은 이런 방송사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 이런 달콤한 논리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박원주 의원이 막판에 이 거부권, 그러니까 방송법 통과를 반대한다, 급제동을 걸음에 따라서 이 방송법이 사실상 지금 좌초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민주당 안에서도 또는 민주당 탈당해갖고 무소속으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상식적으로 눈을 뜨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점에서 그나마 국회가 막판에 폭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과 그리고 민주노총은, 그리고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는 지금 멘붕 상태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